네, 은산의학 체험기 6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기기가요, 촬영 시간을 조금 오래 잡으면 해상도가 좀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간격으로 브이로그 찍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참 의료라는 게 모든 방면에 관련이 있더라고요. 참 의료, 참 평화, 참 가정, 참 국가, 참 글로벌 지구촌.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지만 신약본초 지금 인산의학에도 나오다시피 자기가 개인적인 일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건강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입장에서 봐서 화공약품 시대에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네. 또 만병통치 네. 즉석식품 같은 그런 효과를 바란다는 건 그거는 좀 네,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 공예 이런 거하고도 좀 그렇게 접목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찾고 구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건강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앞에 브이로그 체험기 1부부터 5부까지 보였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건강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큰일부터 작은 일까지 엄청 많이 했던 네, 그 사람으로 한번 발병하면은 거기에 한 최소한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주겸도 저희 아시는 분들은 평생 먹어야 되면은 그거 뭐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자연물이 그러면 그럼 자연물의 약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러면 평생 써야지 그러면은 뭐 금방 무슨 소모품처럼 몇년 쓰고 내버리고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참 의료를 실천하다 보면 제가 내 안에 의사는 있지만 그게 잘 작동할 수 일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잘안 되는 유전적으로 희귀 난치성 장애우 집안이다 보니까 그게 잘 힘들더라고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제가 너무 심하게 고생을 했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정말 공통된 하나의 그 자연물의 약성이라는 게 이제 허리디스크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디스크만 촉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부도 촉촉해야 되고 디스크도 촉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윤활유라고 표현되는 수분 네. 수분 같은 게 마르면 안 되죠. 근데 수분은 물만 계속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번 11호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죽염을 먹어서 너무 많은 수분이 일시에 또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네,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투병의학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와중에 유황오리를 한번 먹어봐라 라는 그런 이제 추천을 받게 됐어요. 유황오리 지금은 한뭐 럭셔리 해봐도 135만 원 정도? 네. 근데 그때는 한 200만 원 넘었습니다. 네. 한 200 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한약으로 쳐도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지점장 네 저희 이제 집앞은 그럼 내가 유황오리를 한 마리 구해다 줄 테니까 그 유황오리도 이제 잡아서 판다 하시더라고요. 김윤수 회장님 아니고 이제 형제분 중에 네그 유황오리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뱀딱이라 했는데 그건 너무 끔찍해서 아 그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유황오리 진액을 집에서 한번 다려 보라고 네 그러면 이제 2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한 원가 한 20만 원 정도 네, 들더라고요. 고등 다슬기가 그 법제한 내용대로 그대로 뭐 포공용 다슬기 또 유황오리 그 넣을 수 있는 약재들 네, 그 브로셔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솥도 새로 샀습니다. 솥이 완전 엄청 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솥을 보기만 해도 엄청 네. 그뭐 인삼가의 그 함량에 있는 솥보다는 작지만 한 마리 두 마리인가요? 네, 두 마리 넣었습니다. 크더라고요. 네. 그거 놓고 해가지고 그 다슬기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다슬기는 G마켓인가요? 그랬어요. 한약재 경동시장 인터넷 경동시장몰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다 주문해가지고 이제 끓였는데 13시간을 끓였습니다, 여러분. 네. 13시간을 끓였는데 눈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큰 고글 있지 않습니까? 네. 스키 고글 이렇게 큰거 끼고 불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솥 중에서 최대 솥이라고 하는 솥을 샀는데 막 넘을까 말까 막 아슬아슬한 겁니다. 불도 조절해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막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불을 끄면 잔다고 불을 끄면 또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뭐 밤새다시피 해서 네. 밖에 이제 그때는 바깥에 베란다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놓고 이렇게 막 끓였는데 막 굉장히 눈도 맵고 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끓이고 나니까 오리가 어디 간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오리탕 뭐 오래 끓인다 해도 뭐 조금 이렇게 씹어 먹을 게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완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고 이제 색깔이 거의 뭐 브라운색 정도? 네. 한약 색깔 비슷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한약하고는 전혀 틀리죠. 약간 맛이 있고 한약보다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마시면 한 사발씩 이렇게 이제 마시면 눈이 이렇게 환하게 좀 밝아지는 느낌? 네, 좀 약간 좀 멀리까지 보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하고 가족들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물의 약성 식품이지 약은 아니니까요. 거의 저희 식구들 뭐 약을 누가 나눠 먹느냐 뭐별 얘기 많았지만 혼자 먹기에는 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제품도 한번, 네.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명이서 나누어서 이제 지금 제품 나온 거를 135만 원짜리를 한뭐 세네 명이 나눠서 사셔서 이제 예, 나누어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단체가 크면은 뭐한뭐 10분씩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공장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다고 한 것이 바로 시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중이란 적절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과 그만두어야 하는 타이밍을 알기란 쉽지 않은 법이에요. 때를 아는 일이야말로 모든 판단력의 정점이요, 최상위급의 지혜에 해당한다.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말이다. 봄은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이고, 겨울은 저장해야 되는 시간. 이걸 모르면 인생에서 헤매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제가 이제 발맞춰서 저도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70, 80%가 산이고요. 그 산이 설사 본인 자신의 산이라 하더라도 집을 짓는다는 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지 보상권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막이나 뭐 이런 움막 비슷하게 이렇게 짓고 산다는 그거는 좀 시대에 안 맞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걱정을 끼치는 것도 좀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참으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최상위급의 지혜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거를 이제 체험담으로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유튜브 블로그를 찍는데요. 밖에 물론 지금 시대라고 해서 안팎의 뭐 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금 제가 외국 생활을 끝내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왔다가 또 대전에서 다시 경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물론 어른이 되어가고 철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공자님 말씀하신 시중을 아는 사람이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좋고 공기 좋고를 찾아서 이제 좀 중앙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게 당연한데 지금 공공기관도 이제 지방자치제에 다 해가지고 이제 분산되고 있고 세종시에도 이제 다시 설치되고 있고 그런데 이 철이 들어서 뭔가 시간을 안다는 사람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알려주면 저희 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알아듣고 또잘 받아들이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노인도 아니고 그죠? 젊은 세대였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될수 있으면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맞추어주고 그 요즘 우리나라에 맞춤형 복지하지만요 공무원들만 맞춤형 아닙니다. 모든 산업들이 다 맞춤형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네, 뭐 우리만 뭐 국민들 일일이 다 맞춰주고 말이야. 이거 왜 이래서 이런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춤형이니까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 참의료를 실천하시는 분들도 의사 면허 공부 요즘 이제 면허라는 자격 시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고시를 치려면 의사 공부까지 하신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 질병들도 다 개인 국민 개개인의 비밀 관련 법률인데
비밀이 자꾸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치유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다.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라고 하듯이, 자기 안의 최상의 의사 명의를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제가 저희 주치의한테도 이책한 권을 선사해 드렸습니다. 달리 그래서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한 것 같다. 아닌 척, 뭐 즐거운 척, 뭐 이렇게 해봐도 그건 언젠가는 그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겨울을 한겨울이 이번 겨울이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오는 혹한이라고 하죠. 올해 여름도 그랬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예견을 했고요. 정말 100년 만에 찾아오는 폭염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더웠고요. 특히 저는 고향인 대구에 한 40년 만에 오랜만에 와서 살게 됐거든요. 근데 고향에서 이제 조그만 소송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모든 일을 그렇게 소송 뭐 사건 사고 뭐 신고 이런 식으로 철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 토지 보상권이 큰, 네, 3만 평이었는데도 그냥 이제 고운 말씀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막 고향이라는 땅에서 분명히 알만한 회원분들이라고 다 알고 계시고 저희 할아버님 뭐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 임대차 보증금 요즘 사실 토지 보상권이 있다면은 부동산을 누가 뭐새 집을 좋은 집을 사준다고 하면 모를까. 부동산은 진짜 영국 여왕 엘자베스 2세 여왕님처럼 포기해야 할 만큼 그렇게 투기를 할 그런 분들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 보증금 뭐 기한도 채우기 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고 무조건. 네. 그래서 저희는 뭐한 달? 또더 됐죠. 기한 끝나기 한 달도 더, 두달 정도 되는 기한에 막 그때 겨울이 막 닥쳐오고 비도 오고 막 기후가 안 좋았는데 참 저희는 사실 자기 고향에 한 40년 만에 와서 고향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고 뭐 이런 땅에서 무슨 뭐 원자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예. 뭐 물론 토지 보상권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소송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국가가 양심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누가 반론을 이견을 제시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의 뭐 나라에다 저희가 기부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그 저희는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구독자분 놀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경산에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영국의 앤디네 그 브이로그에 보면 신부 손유경 씨 영국에서 한국인들 영주권을 안 준다죠. 그래서 유튜브로 쭉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좀 영주권 받기 좀 해주십시오.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영주권이 진짜 나왔답니다. 그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참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참의료를 실천할 수 있고 또내 아내의 명의가 작동해서 참의료인으로서 그 어떠한 일을 도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막이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도 자막이 할수 있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막 시끄럽고 막 특히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무슨 우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을 초파리, 똥파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써두셨듯이 모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만든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이야말로 명의, 자기 안에 내 안에 의사인데 그 잠재의식이 작동하기에 항상 명상하고 시간을 두고 또 자연물의 약성도 손수 고행이 되겠지만 좀 한번 지어서 섭취해보고, 네. 나아가서는 그 자연물의 원자재도 좀 만들어보고, 그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제한은 없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나라에 사는, 이 한국 땅에 사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네. 공무, 사무, 이런 그 민간 협조 차원에서 제가 이 책들도 많이 나누어 드렸거든요. 인산 서적들.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국의 김윤세 회장님도 참의료가 돼야 된다고. 치료 선택권도 원인한테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막그 인사들에게 나온 상의, 중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진료만 하시고 나서기를 좀 꺼려 하시고요. 하이들이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의료계가 돼선 되겠느냐 이렇게 저 주신 부분이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몸 안에 그 훌륭한 잠재의식에 해당하는 명의 그 명의분이 하이 일명 돌팔이 의사죠. 아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막 신종 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신종 담배처럼 신종 범죄들이 막네 보도가 되고 하니깐요. 사실 종교만 해도 상의 중의에 해당하신 상의에 해당하신 분들은요, 이제 초종교지 종교적인 부분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엄연히 종교적 자유가 있고, 옛날에 저희 건국 공훈 훈장 받으신 파더문 같으신 분 집안도 이제는 종교 안 합니다. 산업이에요. 초종교 글로벌 네, 산업인데 그런 거할 시간에 산업을 일으켜서 자기가 어떤 이 지구상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건전한 이 지구인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인정하시더라고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는 원래 원치지는 건강하고 아주 건전한 잠재의식인 명의를 작동시키자라는 뜻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걸 일일이 지도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몇천 년된 고서 한 권으로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해석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고, 저희 나라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어찌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 원래 원산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이제 유대교는 안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인산 선생님은 초파리, 똥파리라고 표현했지만, 죄인으로 몰려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죄인이면 그 나라는 죄인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금기화되어 있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왜 그렇게 미국 땅에 이렇게 이주를 오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인정 안 한다고 하죠.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예배당 같은 거를 막 80m에 한 채씩 막 짓는데 너무 골아파서 이제 그런 한국인들을 안 받아주겠다 막 그러신답니다. 이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잘 되리라는 어떤 확언과 명상, 그다음 자연물의 약속도 조금 군불에 콩 볶음까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뭐든 네 요즘 패스트푸드 안 돼요. 그게 질병의 근원이죠. 시간을 좀 들여서 좀잘 만들어서 네또이 자연물의 약생이 이 모든 자신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자연 치유 능력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섭취를 하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면 그럴 사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네. 이거는 뭐 참의료라고 하게 되면 사회보장보험 뭐그 일반 보험 이런 거하고도 다 업무가 관련이 있고요. 다 연관 협력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사회보장보험이고요. 공무원 가족이 공무원이니까. 근데 막 일을 재개하시고 뭐가 이렇게 고가냐 뭐 이런 식으로 예. 헛소리까지 막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의 역량으로 직접 위앙오리진에까지 끌어본 사람으로 지금 보십시오. 많이 숫자가 많아지고 지금 참의료 밸리가 생기고 또 유황오리 진액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네, 소포장도 앞으로 나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대가들의 네, 자연물 약성을 활용한 그 대가들의 식품들이 소포장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황오리 진액, 유황오리 고도 그렇고 소포장으로 나오면 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무엿을 먹으니까 그것도 한 통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엿에 죽염 넣어가지고 따뜻한 차로 음료수로 마시는데 야, 한 통을 진짜 좀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열심히 부지런히 신경 써서 섭취를 해야 소포장이 좀 젊으신 분들이나 좀 연령을 좀 아우르려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산해약 채움기 7부는 겨울에 몸 따뜻한 게돈 버는 일이야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봬요.